맨날 인터뷰만 당하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지.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이요? 떨리네요. 이런 기분이 오늘 카메라 앞에 있으면. 저 이제 시작할게요. 네. 플렉스 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랑 하는 일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113기 보도부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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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도부 112기 임정연이고요. 지금 현재 98대 보도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에서 보도부 113기로 활동 중인 김영채입니다. 보도부에서 하는 활동들이 뭐가 있어요? 보도부에서 하는 활동이요? 보도부는 매주 스트레이트 3개와 영상뉴스 2개를 송출하고 있고요. 다큐멘터리 고대를 발견하다, 시사방송 시사디렉터스 컷, 기획기사 뉴스쿱을 송출합니다. 학내 이슈가 있으면은 보도부원들과 함께 속보도 송출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가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보도부원들과 함께 속보를 치러 갔었는데 유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잠깐 동안 취재 목적을 제가 잊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취재라는 게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걸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태원 유가족 간담회 가셨잖아요. 아, 그쵸. 지원하는 이태원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심지어 저희 고연전 날에 다 같이 뒷풀이하고 술 먹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이태원 참사가 지금 일어난 지 6개월쯤 지났나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태원 간담회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현장을 직접 제가 보고 취재해보고 싶어서 기자라서 난 이게 진짜 재밌다. 이건 진짜 기자라서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비록 학내 기자긴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의 가장 매력을 느꼈던 점이 그냥 한 명의 학생으로서 질문을 드렸을 땐 답변을 해주시지 않던 분들이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에 소속된 기자로서 질문을 드리면 되게 답변을 최대한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제가 영상 뉴스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 게 생각보다 이 뉴스라는 게 꽤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기자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인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뉴스는 단 하나도 그 사실 그 자체가 없거든요. 기자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가공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뉴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인터뷰를 분량상 모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어떤 점을 내가 뽑아서 그 뉴스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뉴스가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기자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거야? 비하인드. 그것이 알고 싶다 느낌을 내고 싶어서 실제로 마약 피해를 본 대학생 인터뷰를 섭외했는데 좀 이따 촬영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 촬영이 잘 이거 너무 내 소망인데 그 섭외하면서 그 인터뷰 분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그 사연을 제가 먼저 직접 듣고 제가 이걸 보도할 수 있다는 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시나요? 왜 기사? 우리가 시의성 높고 보도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학우들 사이에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슈가 되는 아이템은 은근 그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뉴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뉴스가 또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정의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하잖아요. 막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제가 제 보도부장의 자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의는 그 영상과 기사들을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쨌든 열려있는 장소에서 그게 업로드 되는 글과 영상인 만큼 그거의 영향력을 알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쨌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데스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인들이 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잘못, 작은 점이라도 잘못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제가 보도부장으로서 바로 잡고 그 기사로 인해서 오독할 수 있는 점이 없도록 하는 그 역할이 제 입장에서 저에게 가장 작은,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